이성윤 예비 후보가 결국 공천장을 거머쥐며 전주울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검찰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던 만큼 정권 심판론의 표심이 경선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상대 현역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정운천 예비 후보와의 팽팽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울 민주당 후보는 결국 전략 공천설의 중심에 섰던 이성윤 예비 후보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후보는 결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듯 1차 국민 경선에서 50%가 넘는 득표로 최영재와 양경숙, 이덕춘, 고종윤 예비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은 지 불과 10여일 만의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가 너무 뜨거웠고 그 기대도 컸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내야 한다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이 후보가 일찌감치 텃밭을 다져온 경쟁 후보들을 물리친 데는 정권 심판론이 한몫했습니다. 전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이력에 경선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해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지지세가 결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권리당원을 뺀 경선 방식도 이 후보에게 유리했는데 상대 후보들은 과반 득표 저지에 실패하며 경쟁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각 당의 본선 후보들이 가려지면서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예비 후보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맞서 싸우는 정치인은 자신이라며 정권 심판과 서민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전북 서민들의 삶을 누가 지켜낼 것인가를 놓고 결혼은 한판 승부가 될 것이고 민심은 이미 강성희로 기울어져 있다.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정운천 예비 후보는 상대 후보들을 싸움꾼이라 지칭하며 특별자치도시대 전북 발전을 위한 여당 창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 경쟁자들이 싸움꾼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일꾼 대 싸움꾼의 경쟁인데 절실하게 여당 의원이 한 명이 꼭 필요합니다. 도내 다른 선거구와 달리 험난한 본선을 앞두고 있는 전주울 국회의원 선거. 기시감마저 주고 있는 삼각구도의 박빙 승부가 또다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